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지시 이행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.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 법인을 통해서 고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일부 제빵기사들은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어서 오늘 마지막 타협을 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신은서 기자입니다.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고용하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주, 협력사 3자가 만든 합작 법인입니다. 지난 1일 출범했다고 발표했지만 대표도 공식 선임하지 못했고 개소식도 하지 못했습니다. 당초 전체 제빵사의 70%인 3,700여 명이 합작법인으로 옮기는데 동의한 걸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200여 명이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.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며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되길 원한다는 겁니다. 협력사 관리자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매장에 혼자 계시는 기사님들이 많고 60% 이상이 여자 기사님인데다가 옆에서 그냥 사인할 때까지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. 실제 동의서에도 합작사로 옮기거나 퇴사를 하겠다는 항목뿐 직접 고용을 원한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. 직고용을 하면 뭐 계약직, 6개월 계약직 된다든가 그러한 어떤 압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그 전수조사를 저희들은 의뢰할 예정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제빵사의 소속을 어디로 할지 결정하도록 한 시한은 오늘입니다.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3자 합작법인이나 본사의 직접 고용이 아니라면 제빵사 한 사람당 1,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. 파리바게뜨 측은 이에 대해 제빵사의 70%가 합작사로 소속을 바꾸길 원한다면서 남은 30%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